왜 본인은 안 나오는데 왜 자세를 정갈하게 하고 있어 또? 어차피 안 나오거든요? 근데 뭐 하나 물어보자. 네. 거 어디에요 지금? 병원이요. 지금 근무하다가 지금 예, 여기 가운이 지금 예, 그렇게 있어요? 네. 지금 쉬는 시간이야? 아니요, 근무 시간이에요. 근무 시간인데 지금 이러고 있어도 괜찮아? 네, 괜찮아요. 자, 마산 창원에 네. 32살 전모 씨 네. 근무 중에 점 써보고 계십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들. 그거 탕비실이냐? 아니요. 그럼 뭐예요, 그거? 여기 청력 검사실요. 아, 청력 검사실에서. 네. 이동수가 있어요. 네. 네. 이동수가 있어. 하고 옮길 거예요? 직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안 옮길 거예요. 그러면 집은? 집도 옮길 생각이 없어요. 없어요? 네. 근데 올해 구설이 제법 들고 구설수가 제법 있고 그리고 돈이 좀 나가. 돈 나갔어요. 이번에 많이 나갔어요. 왜 나갔지? 차. 어? 차를. 원래 네. 올해 네. 차를 사던지 네. 이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이동이 됐으면 네. 그리고 이사를 하면 네. 굉장히 좋아. 아. 원래. 근데 그 문서를 차랑 바꾸냐? 반성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호생의 요 지금 3월 7일 생의 남편 네. 어. 남편은 그냥 그래. 이 쌍놈의 새끼가 네. 쌍놈의 새끼라고 그래. 왜? 저? 근데 왜 여기 베이비 없어? 네. 왜? 애기를 한번 유산한 거 진짜. 33. 네. 베이비 있어. 아, 다행이다. 그것 때문에 했거든요. 베이비 있어. 지금 준비를 계속 하는데. 있어. 다행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했어요. 너 이렇게 보여준다? 걱정이지 마. 절대 걱정 안 해도 돼. 그리고 한번 유산했지 그러면은 보통은 막 그게 부정이 있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아니야. 이 신랑 이 쌍놈 새끼를 더 채찍질을 해. 알았지? 컨디션도 조절을 좀 해가면서 어? 하면은 내년에 들어서 삼신이 할머니가 들어섰어. 그러니까 올해 가기 전에 베이비 나와. 아, 베이비 들어와. 올해? 어, 들어와. 어, 나 지금 사실 인공수정 했는데 오늘 실패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번만 더 해. 힘든 거 아는데 한 번만 더. 그러면 베이비 나와. 베이비 네. 들어와. 알겠지? 네. 노력할게. 울지 마. 네. 울지 마. 안 되면 내가 맹결어줄게. 걱정하지 마라. 이제 조심해야지 다. 그러면은 내년에는 안 되고 그거 여기 있는 데서 좀 키워갖고 저 쌍놈새 그거 그 새끼 그거 37 되면은 이사해. 이사? 어. 그때 이사해. 네. 한번 지나갔으니까. 네. 어. 그거 해가지고 힘들어. 인공저거 하는 거 힘들다고. 힘들어도 조금만 한 번만 네. 참아. 한 번만 참고. 네. 애기 베이비 네. 들어오면은
선생님한테 연락해라잉. 네. 진짜 4년 됐는데 안 돼서 지금 1년 정도 계속 안 돼가지고 병원 계속 다녔는데 지금 이게 2차 해보려고 고민 중에 있었거든요. 고민하지 마. 그리고 선생님 집안이 베이비 전문이야. 걱정하지 마. 나중에 쌍둥이 나와가지고 울고불고 또 지랄해라, 나한테. 그런 아니, 애들 있다잉. 괜찮아요. 그래, 괜찮겠지, 지금은. 안 나왔으니까. 근데 저희 신랑이 왜 쌍놈 새끼지? 어? 모르겠다. 자꾸 쌍놈 새끼 부른다. 저희 열심히 해. 이번에 이직을 했어요. 응. 이동수가 그것도 맞나요? 맞지? 이번에 이동했어요. 응. 이직을 했어요. 더 좋은 데로. 응. 고고 베이비만 나오면 네. 너네들은 끝난 거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가서는 정부의 지원도 아주 잘될 모양이니까 해. 네, 노력 같습니다. 안 되면은 나 캡처해가지고 걸어놔. 대경화면에다가 내가 포기하지 말고 그냥 계속 할까요? 지금. 한 번만 더 해. 오래 들어와. 걱정하지 말고 선생님 믿어봐. 응. 믿음직스럽지 않니? 좋아요. 나도 좋아요. 이제 얼른 근무하러 가세요. 마산 창원에 사는 너 그거 봤다. 내 거기 이거 여기 요 가슴팍에 요거 옳지 물리치료실 전모씨 잘리기 전에 들어가시고. 나중에 선생님 전화번호 유튜브 보면 있을 거야. 따로 퇴근하고 편하게 얘기하자. 네, 감사합니다. 이따가 화이팅!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